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영끌족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달하고 알려주고 제보해준 영끌족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아파트가 상승할 때 너무나도 높은 가격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머뭇머뭇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2021년이 바로 그때였죠. 그래서 이때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고 뒤늦게 아파트를 구매하려 뛰어든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겨루겨름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아파트 한 채 손에 쥐려고 투자와 투기를 병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구매했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다가 더 싸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네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서 싼 곳을 찾아 투자하려던 젊은 영끌족들이 몰린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인천광역시 계양구였습니다. 이 동네는 다른 지역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몰려온 젊은 영끌족들은 2020년, 2021년 당시 수준의 가격대를 보고도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는 판단에 인천의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최고 수준의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이 많았죠.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투자에 뛰어든 영끌족들은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2020년, 2021년 시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매한 영끌족들은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는 중입니다. 팔 타이밍을 제때 잡지 못해서 지금까지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이자와 원금의 일부만 내고 버티고 또 버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부동산 급상승기 당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서울이나 주요 도시 위주로 아파트를 구매했고 그들은 많은 수익을 올린 후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그들의 성공을 보고만 있던 영끌족들은 서울 외곽 지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인천 지역의 저렴한 곳으로 눈을 돌리며 저렴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애썼죠. 그리고 도달한 곳이 이곳 이마역 근처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입니다. 병방동 항마을서의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아직 30년 차가 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126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12평짜리와 24평짜리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24평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4억까지 치솟았죠. 그 당시 정말 많은 영끌족이 이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3억대로 하락하더니 2024년 현재까지도 3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에 거래 중이죠. 이 아파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변 아파트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07-1에 위치한 용종동 인천계양코하루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724세대 중형단지로 2017년에 입주를 시작한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5평 영구형 평수는 2021년 9월 7억을 훌쩍 넘었죠. 2021년 6억대에서 7억 사이에 많은 영끌족들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는 5억 중후반의 아파트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고가 대비해서 2억가량 가격이 빠진 상황입니다. 서울을 피해서 인천으로 이사온 많은 영끌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저 원리금만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지 않았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죠. 하지만 이들도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3년 가까이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남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냥 평소 살듯이 전세로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손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계양코 아루센트럴파크를 2021년 구매한 한 계양노비는 구매 당시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5억의 주택담보, 대출과 2억의 현금을 투자했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5억대에서 잘 받아야 6억입니다. 지금 판다면 투자한 원금 2억을 거의 다 날리거나 원금의 일부만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은행에서 빌린 5억을 갚고 나면 인생건물을 투자해서 거의 40살까지 되면서까지 벌어온 전재산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천 쪽에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가 내 집을 마련하고자 저렴한 아파트를 찾던 중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전세 자금을 모두 빼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끌어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지금까지도 만약 전세로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2억의 현금이 그대로 손에 있었겠죠. 게다가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의 호가나 실거래 가격에 맞춰 구매한다면 대출을 3억 정도만 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노비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한창 높을 때 구매했기에 대출을 무려 5억이나 은행에게 빌려야 했고 내야 할 원리금도 현재를 기준으로 매월 2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원리금을 내면서도 아파트 가격은 폭락해서 투자한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지금 판다는 가정하에 손실이 이렇게나 난다는 것인데 만약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아파트를 팔더라도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의 일부마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파산에 이르를 수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27년에서 28년 가까이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파트를 판다면 남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판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은행에 주고 계약노비는 투자한 돈의 일부 혹은 거의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냥 이 아파트에서 평생 사는 방법도 있지만 매월 230만 원에 가까운 원리금을 갚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쉽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최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팔고 이 아파트에서 나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약노비가 세웠던 계획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초기 서울의 아파트가 워낙 비싸서 주변 도시로 아파트를 찾으러 나왔지만 구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지금 많은 손실을 계약노비가 입은 상황이죠. 최고점에서 집을 구매했기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태는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4분기 거래에 체결된 전국 아파트 매물의 절반가량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거래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례부 공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고 급매물 위주로 매매되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와 부동산알 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가운데 50%에 가까운 하락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동일 아파트의 동일 주택형에서 각각 1건 이상씩 거래가 발생한 23,871건의 실거래가를 비교할 때 2023년 지난해 13대책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마련되면서 9개월 연속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과 집값 고점 우려 확산,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고 있는 수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23년 지난해 10월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11월에도 내림세를 이어갔죠. 서울도 지난해 2023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연속해서 약세를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올해 강남 3부를 중심으로 여러 서울의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서울 일부인 마용성과 강남 3구는 2024년 상반기 치솟았지만 서울의 외곽은 반등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하락세를 서울의 상승세만으로는 막지를 못했었죠. 서울 아파트 실거래의 경우 전체의 53%에 가까운 숫자가 2023년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에 몸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경기와 인천 역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죠. 자치별로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젊은 영끌족의 유입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지난해 12월 5억 300만 원에 손바뀜 됐죠. 2023년 지난해 9월 최고가 5억 9,900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입니다. 2024년 8월 16일에는 4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며 2023년보다도 낮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으니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보라미단지 아파트의 전용 6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지난해 8월 6억 1,500만 원에서 2023년 10월 5억 9,500만 원, 2023년 12월 5억 7,500만 원으로 꾸준히 매매가 하락이 진행되었을 정도입니다. 2024년인 최근에는 5억 중후반에서 6억 초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5억 후반이 평균 거래 가격인 상황이기에 2023년이나 2024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동작구와 금천구, 종로구, 심지어 송파구와 서초구 등도 하락거래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2024년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중심 지역은 올해 많이 반전했죠. 하지만 서울을 피해서 나온 영끌족들이 몰린 인천의 집값은
2021년 대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은 영끌족들이 많이 구매했고 이들 영끌족들은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도 많이 구매했었죠. 특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도 본강 북구 집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다른 곳에 비해 집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호황기 자금력이 부족한 20대와 30대의 영끌 매수가 몰렸던 지역이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노도강 수요가 잠시 살아났나 했지만 정부의 9월 새로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김포, 파주, 일산 등 서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 전역은 현재 아파트 가격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영끌족들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던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기에 많이 반등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반등을 안 하기에 많은 영끌족 투자자들은 멘붕인 상황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상황. 누군가가 지금 이 아파트들을 사줘야 하지만 새롭게 사줄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당분간 서울의 중심 지역에 비해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에 훨씬 많이 보이고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시장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젊은 층의 영끌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급매물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 그리고 서울의 노도강에 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구매한 서울 외곽 지역,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외곽이나 인천과 같은 지역들, 이들 지역에 투자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많은 상황, 이들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영끌족들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